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넉 달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7조 8,16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 채권은 1조 6,890억 원을 순투자해 총 6조 1,280억 원을 순회수했습니다. 외국인은 올 초부터 매월 순매도 행전을 벌이다 지난 4월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주식을 내다팔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순매도 중입니다.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 주식 797조 9천억 원, 상장 채권은 197조 1천억 원 등 총 995조 원의 상장 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상장 채권 7조 3,300억 원을 순매수하고 5조 6,410억 원을 만기 상환해 총 1조 6,890억 원을 순투자했으며 올해 1월 이후 순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